악마가 나를 쫓아온다. 잔채로 불에 태워졌다. 미국의 30대 여성은 지독한 악몽에 시달리듯 반복적인 환각 증상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50대 남성 역시 환각 속에서 살해 위협을 느끼며 병원 문이 방탄유리인지 의료진에게 거듭 확인했다고 하죠. 이들이 환각 증상이 시작된 건 놀랍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부터였습니다. 지난 6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은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인지장애, 정신착란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는데요. 이를 연구한 프랑스 의료진은 코로나19 집중치료실의 모든 환자가 불안 증세를 보였고, 그중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선망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은 30, 40대 연령층뿐 아니라 10대 환자에게서도 나타나 의료진을 놀라게 했는데요. 영국에서도 코로나19에 걸린 5세 아이가 환각 증상을 겪어 충격을 주었지요. 미국의 저명한 신경과학자는 코로나19가 3단계에 걸쳐 뇌를 공격하면서 해로운 물질을 차단하는 혈액 뇌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한 경련, 착란, 혼수, 뇌병증을 일으킨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증상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환각, 망상, 무기력, 언어장애를 유발하는 기면성 뇌염이 동시에 발생해 약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요. 그 원인으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가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유발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이에 전문가는 코로나19 증상에 대해 신경학적 질병의 2차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사투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코로나19 환자라는 편견과 차별 속에 완치자들은 다시 한번 고통받고 있는데요. 신경의학자인 올리버 삭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견고한 관계는 재난에서 우리를 구해낼 생명줄이요. 망망한 고해에 뜬 북극성이자 나침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아닐까요?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